안녕하세요. 진블로거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평소 영상과는 다르게 좀 다른 느낌으로 스마트폰에서 좀 보기 쉽게 좀 그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가로 영상이 아닌 세로 영상입니다. 뭐 영상 스타일도 달라졌고 주제도 좀 제품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좀 그런 주제를 들고 와 봤습니다. 주제는 대화라는 것을 좀 선정을 해 봤는데요. 대화라는 게 저도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게 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대화 스킬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가지로 해가지고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대화를 할때 그냥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항상 고민하면서 말한다라고 하면 그 대화의 주제를 계속 내가 추적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좀더 이해를 잘 해가지고 나 역시도 잘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미리미리 이렇게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과 처음 말하는 주제라고 하더라도 내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좀더 잘할 수밖에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좀더잘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말을 할때 그냥 말하기보다는 한두수 정도 좀 예측해가지고 아 상대방이 만약에 이런 말을 하면 나는 이런 말을 해봐야지 상대방이 만약에 저런 말을 하면 그럼 나는 이런 저런 말을 좀 준비해가지고 말을 해봐야겠다 좀 이렇게 미리미리 내가 준비를 해보고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 대화하면서 실수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바둑이랑 비슷하죠. 경우의 수를 좀 많이 둬가지고 플랜 B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좀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이랑 대화했을 때좀 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대화 스킬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뭐 사람들과의 모임을 하면서 항상 대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제가 있고 기본적인 대화 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 전에 그 대화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한번 미리 그려보고 대화를 하게 된다면 그 주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핵심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요즘 그런 말들 되게 많이 쓰잖아요. 뭐 의식의 대화다. 나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내가 어떤 대화를 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그 대화 속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계속 산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간에 내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큰 그림, 그큰틀 안에서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 핵심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오히려 길게 대화하지 않고 좀 짧게 대화를 끝낼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대화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을 많이 아끼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사람이라는 게좀 대화를 좀 많이 하다 보면 그만큼 내가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들을 좀 많이 뱉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은 역시 나에게 안 좋은 영향으로 좀 다가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대화를 할때좀 말을 많이 아끼고 그다음에 내 머릿속에서 많이 고민을 해본 다음에 아, 이 말이 나왔을 때 크게 영향이 없겠다. 좀 악영향이 없겠다. 싶은 말만 골라서 말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도 좀 크게 트러블 없고 내가 대화하면서 하는 실수들도 많이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만약에 하게 되면 항상 내가 대화를 거기에서 뭔가 주도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고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런 그림을 만들려고 한다면 상대방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좀더 공감해줘야 그런 그림들을 좀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상대방의 말을 계속 들어주게 되면 그리고 공감해주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어떤 말을 하고 싶고 어떤 조언을 하고 싶고 이좀 이런 말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말에 좀더귀 기울여주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내가 좀더 많이 수집한 뒤에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근거로 내 이야기를 좀더 한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그 대화들을 주도해 갈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게 되면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좀 그런 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책을 보기는 하는데 뭐 사람들이 말하는 그렇게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책볼 시간이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못 보는 시간에 오히려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좀 많이 구경을 하게 되거든요. 옆에서 많이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뭐 책에 대한 대화 내용을 한다. 그러면 열심히 그것을 제 머릿속에 넣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화들 속에서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저런 상황일 때는 이런 말을 하려나?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을 좀 지켜보기도 하고 뭔가 게임하면서 뭔가 영화 보는 느낌? 좀 그런 식으로 대화들을 하나하나 좀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책을 본다라고 하면 확실히 도움은 되는데 만약에 저처럼 책 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좀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꿀팁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결국은 대화를 할 때 그냥 말하기보다는 내가 말하는 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러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아무래도 대화하는 스킬 자체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대화를 좀 잘하는 법, 대화하는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 여기 밑에 있는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컨텐츠 그리고 제가 다르게 또 올리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조금 마음에 들고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역시 밑에 있는 빨간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